월곶진에 속한 월곶돈대는 나무로 염화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조강을 통하여 서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 인천, 연백 등지로 교통할 수 있는 월곶나루가 있었던 해상의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월곶 돈대는 1649년 광화 유수 윤희제가 정비한 돈대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동서폭 47m, 남북폭 38m라고 합니다. 서쪽 하단부에 월곶진의 문루인 조회루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월곶 돈대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장무공 황영장군 택지비가 있습니다. 황영장군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언평, 시오는 장무이며 본가는 창원으로 1480년 묵과 및 진원시에 급제하고 1486년 묵과 중시에서 장원 급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1510년 삼포 외란시 전라 좌도 방어사로 제포에서 외적들을 크게 무찌르고 1512년 함경도 지방에서 야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왕이 그의 공을 찬양하며 연미정을 하사하여 이곳 월곶리에서 만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택지는 월곶진을 선취한 뒤 관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월곶리에는 황영장군의 사당과 신도비가 있다고 합니다. 월곶 돈대 안에는 연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서해와 인천으로 흐르는 물길이 제비 꼬리와 같다고 하여 정자 이름이 연미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연미정은 강화 십경의 하나로 손꼽힐 절경으로 옛날에는 서해로부터 서울로 가는 배가 이 정자 밑에 닻을 내리고 조류를 기다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자의 건립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 1244년 구제학당들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공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가 후궁과 굴욕적인 형제 관계의 강화 조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1744년 중건되었으며 1891년 중수한 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1510년 삼포전쟁 때 전라좌도 방어사로 큰 공을 세운 황영장군에게 중종임금이 업적을 크게 자하하시고 연미정과 주변 투 100만평을 사폐지로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연미정은 현재 창원 황씨 문중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며 황영 택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미정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수령이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한 그루밖에 안 보인다고요? 당연하죠. 이게 뭔 개... 이 뭔 개소리야! 하실 텐데 연미정 좌측의 느티나무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땅 위에서 약 1m만 남기고 완전히 부러져 고사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고사한 느티나무 옆으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연미정 정자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섬 유도에는 1996년 홍수 때 북한의 소 한 마리가 유도로 떠내려왔는데 유도가 비무장지대라 남측, 북측 모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야위어가는 소를 보다 못한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하여 우리 군이 구출하였고 평화의 소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평화의 소는 제주도 출신의 통일 염원의 수와 부부의 연을 맺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 유도 뒤쪽으로 보이는 육지는 황해도 개풍군이라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죠? 연미정은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에 나온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월곶돈대 앞 슈퍼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강화 10경 중 하나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연미정. 특히 남한에서 시작된 한강과 북한에서 시작된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가듯이 미래의 남북 주민들도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길 꿈꿔 본다고 합니다.